안녕하십니까. 말줄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OTSTV 힐링 여행 부천 맛집 제주 생고기 쌈밥 편입니다. 오늘은 제주 생고기 쌈밥집에 방문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역공릉 남부역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맛있는 제주 오겹살 쌈밥을 주문합니다. 반찬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어, 골뱅이 들어간 쌈장, 새우, 짱, 정말 많죠? 맛있게 익으라고 맛살이 또 해줍니다. 매운 그릇을 데리고 다녀요. 이게 가이드도 마쳤습니다. 꽃게가 들어간 맛있는 해물 된장국입니다. 오겹살, 묵은김치, 양파, 마늘도 올려봅니다. 오늘은 제주 오겹살, 홍어, 묵은 김치로 쌈밥을 먹어봤습니다. 몇 가지 눌렀어요? 자, 이것도 나오게 하고. 네, 그렇죠. 끝내주네. 예, 고기를, 이게 쌈밥입니다. 고기 올리고, 홍어 올리고, 또 마늘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또 여기 이것도 올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까만 거. 우렁. 우렁 쌈밥. 맛있게 먹어봐, 이제. 제주 생고기 쌈밥은 2000년대 오픈한 19년대 맛집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 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평수도 넓어지고 정말 좋네요.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들 공간도 있습니다. 주부 모임, 기업 동호회 단체식, 그리고 남녀 데이트 코스로 좋네요. 오티에스 힐링여행 제주 생고기 쌈밥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줄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